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불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강승민입니다. 불자와 비불자가 궁금해하는 불교 용어를 불교가 남긴 문화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미륵부처님과 보물제 2108호 문경봉암사 말미륵열의 좌상입니다. 미륵부처님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를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륵불 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되었습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입니다. 이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삼국의 불교 전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널리 신봉되었습니다. 미륵부처님의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보물 제2108호 문경봉암사 말미륵열의 좌상입니다. 보물 제2108호 문경봉암사 말미륵열의 좌상은 1663년에 제작된 마애불로서 경북봉암사 옥석대 백운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작 시기와 주관자에 대해서는 풍계명찰의 분집 풍계집에 수록된 환적당대사행장을 통해 확인됩니다. 명찰은 17세기 승려 환적당 을천의 제자로 이 책에 환적당이 주관해 마애불을 조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적당이 봉암사에서 처음 수행한 것은 1662년 60세부터 61세까지로 행장에 의하면 백운대에 이 마애미륵열의 좌상을 조성하고 사적비를 세웠으며 환접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살 좌상은 높이가 539.6cm, 너비가 502.6cm 정도이며 머리 주변을 깊게 파서 광배 형상을 만들고 위는 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얕은 부조로 처리하였습니다. 머리는 소발이고 둥글고 갸름한 얼굴에 오뚝한 콧날, 부드러운 눈매, 단정히 담은 입 등이 조화를 이룬 인상입니다. 목에는 삼도를 옆게 표현했고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이며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군이와 이를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었고 주름은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여 절제감 있게 새겼습니다. 이불상의 수인은 용화 수인으로 두 손으로 긴 다발에 꽃가지를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불교 용어와 함께 알아본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미륵 부처님과 보물 제2108호 문경봉암사 말미륵열의 좌상.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